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. 먼저 1번 유형, 받기만 하는 사람, 테이커.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죠. 어이가 없네. 2번 유형은 누군가를 돕고 내 것을 더 내어주고 베푸는 사람, 바로 기버입니다. 옛날로 치면 흥부라고 할까요?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나쁘게 말하면 착한 호구로 불리는 인간형이죠. 마지막 3번 유형은 딱 받은 만큼만 주고 준 만큼 받는 사람, 매처라고 합니다. 전 세계 사람의 절반이 매처라고 하네요. 얼핏 보면 이기적인 테이커가 가장 성공할 것 같은데요.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와트스쿨 교수가 수입과 지위를 놓고 분석했더니 의외로 가장 높은 위치에 기버가 있었다고 합니다. 착한 호구의 실적과 성과가 가장 높았다는 것이죠. 자기 중심적인 테이커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는 있어도 받은 만큼 응징하는 매처에 의해 순식간에 추락한다고 해요. 오히려 길게 보면 당장은 바보같이 손해만 보는 것 같아도 오랜 시간 사회적 신뢰를 얻은 기버가 승리한다는 이야기죠. 다른 사람에게 뭘 받을까보다 내가 뭘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.